정말 간절함으로 승점 3점을 획득하겠다. 누가 더 간절할까? 그런 이야기를 네. 했던 김남일 감독인데요. 울산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남과 울산의 스타팅 라인업을 보면은 좀 명단이 앞선 경기와 많이 바뀌었어요. 진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권신욱이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여기서 왼발 슛!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던 이스칸데로프. 자, 이스칸데로프 선수 울산전 지난 6월 맞대 갈 때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자, 오늘 또다시 투입이 돼서 기가 막힌 슈팅을 뽑았습니다. 자, 이스칸데로프도 올 시즌 1개의 골,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좋아요. 자, 밀어줬습니다. 자, 일단 반대쪽으로 슛! 아, 직접 슈팅 골대 맞고 나옵니다. 정면. 조금 강력한 슈팅이었고요. 김영광 선수가 깜짝 놀라서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 자, 설마 때리겠어 했는데 네. 때렸고요. 아, 바꿔 뚫었어요. 바꿔가 박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그대로 슛! 하지만 중앙에서 권경훈이 막아냅니다. 이동경! 오우. 하지만 바꾸라스 슛! 네. 막아냅니다. 자, 김영광의 연속 세이브! 야, 그렇습니다. 이동경이 슈팅 막아내고 유진록 선수의 리바운드 슈팅까지 또 막아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네. 박수일이 들어가는데 박수일 아 좋아요! 그렇죠. 박수일 볼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슛! 하지만 조경훈의 전면입니다. 네. 중앙까지 전진. 아, 반대쪽이 비어있습니다. 자, 열렸어요. 자, 그대로 열렸어요. 여기서 때릴 수 있지. 슛! 막아냅니다. 자, 이동경이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이동경 선택지는 이겼어요. 박고 와, 김영광이 또 막아냅니다. 네. 우리 양팀 박고의 슈팅을 또 한 번 막아내고 있는 김영광. 양팀 수문장들의 정말 슈퍼세이브 맞대결입니다. 자, 김영광 정말 오늘 엄청난 반사신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 박고가 볼을 잡습니다. 자, 박고가 일단 볼을 끌어놓고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는데요. 자, 반대쪽에서 김영광 네. 오른발이라면 직접 슈팅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위치인데요. 자, 문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머리 맞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성남입니다. 자, 올 시즌 권경원 선수 이렇게 되면 성남 일단 첫 골입니다. 김태원. 자, 김태원의 크로스 날카롭게 돌아가는데요. 잡고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동점골 만들어내는 울산. 자, 이것을 머리 맞고 떨어진 것. 흥철이 오른발로 강하게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또 그대로 여기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자책골이네요. 아, 네. 자책골이군요. 김태환 선수인가요? 김태환 선수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자, 와요. 길어졌습니다. 자, 일단 반대쪽으로 슛! 아, 지금 김태환 선수 맞고 나옵니다. 슛! 하지만 중앙에서 권경훈이 막아냅니다. 이동경! 자, 바꾸라스 슛! 막아냅니다. 자, 김영광의 연속 세이브! 아, 그렇습니다. 이동경이 슈팅 막아내고 윤일록 선수의 리바운드 슈팅까지 또 막아냈습니다. 시험에 띄고 테스트에서 이번 경기하는데서 제가 많이 걱정이 있었고 근데 딱 킥을 하는데 킥 못하겠는데 다리가 뒤로 안 들어져가지고 제가 끝까지 이하목을 참고 했는데 그래도 경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경기 끝나면 다음 경기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단절해질 수 밖에 지금 나이가 적다라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경기가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마다로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고 선수들이 뭔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한 경기를 퍼즐을 보내지 않고 진짜 이 경기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만들 수 있고 선택지는 이겼어요! 박고! 와! 김영광이 또 막아냅니다! 네. 야, 우리 양팀! 박고의 슈팅을 또 한 번 막아내고 있는 김영광! 양팀 수문장들의 정말 슈퍼세이브 맞대결입니다. 자, 김영광 정말 오늘 엄청난 반사신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